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죠. 5월 31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외래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리딩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시는지 보시면서 참고하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날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크루드 오일은 수요일 날 재고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등락폭이 좀 많은 날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지금 뉴스가 하나 알려주는데요. 오늘은 재고 발표가 없다고 그러네요. 월요일 날 아마 미국이 장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내일로 연기됐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보시면 지금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21선의 지지를 받고 이탈했으나 빨리 들어올리고 빠졌으나 20일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밑을 지금 단기간 깨버렸습니다. 지금 49달러 라인이 20일 라인이었는데 그걸 지금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보시면 20일이 48.84로 이제 좀더 처졌거든요. 그리고 표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48.48이고, 84고. 그 다음에 5일선은 49.771. 그리고 60일선은 50.101입니다. 자, 요 라인대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봐야 되겠으나, 현재는 하락으로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48달러 선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그 부분 확인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피보나치로 봐도 자, 이제 제 방송 많이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피보나치 하도 설명 많이 하니까 좀 아시겠지만 48. 89 라인 382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50% 지점이 48.06입니다. 그리고 61.8% 라인이 47.14인데, 제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표를 해놨거든요. 자, 이런 지점대에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빠지다가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이러한 지지 저항대 피보나치가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지 저항을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지지선이잖아요. 거기에다가 50% 라인까지 겹쳐지니까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48.05 라인도 열려 있고요. 잘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오늘 37만 5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부터 실시간 매매 방송을 지금 업로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행히도 5월달 한 달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가 좀 깊거든요.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 제가 이론만 방송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방송을 켜고 실시간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상당히 부담도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더 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신중해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행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생각이 나름으로는 큰 수익도 아닌데 여러분들 자만하지도 않고 지나간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큰 손실을 입고 또 실의에 빠져 계시거나 아니면 요즘 주식 시장이 요즘 장세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익을 얻었다 해서 또 너무 들떠있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루하루 최선 다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5월 31일자 실시간 매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